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이고요. 여러분 오늘 좀 재미있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예,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긴 지명, 큰 지명이 아니라 그죠? 가장 긴 지명이 뭐냐? 이런 거 한번 스타 인사이더라는 매체에 재미있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카드뉴스인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지명은 어딜까요? 봐. 생각나는 게 있나? 신대방 삼거리? 저 모르겠네. 여러분 한번 우리나라에서 긴 지명도 생각해 보시고요. 여러분 보세요 이게. 예. 이거 뭘까요? 이거 진짜 있는 지명인가 이거? 야, 말뚝을 몇 개를 박아야 되는 거예요? 뭐. 자, 한번 알아봅시다. 지구상 가장 긴 지명을 자랑하는 곳들. 이 단어. 야스펠 쥐에스첸트 제르지. 뭐라고 하나? 당신이 한글로 음역한 이 단어를 여러 번 따라하면 분명 발음을 할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앞으로 나올 수많은 지명들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거보다 더긴 지명이 있다는 이야기인가요? 와, 이거 뭐야 이게. 야스펠쇼스젠 교르지라고 하네요. 헝가리 중부에 위치한 마을인데 이것도 굉장히 그거네. 야스펠쇼스젠 교르지. 아, 이 정도면 뭐 괜찮지. 이 정도면 긴게 아니죠. 그죠? 헝가리, 그다음에 이거 뭐야? 핀란드에는 사란파스칸타 마사아리라고 돼 있네요. 와, 이것도 되게 A가 왜 이렇게 두 개씩 세 개씩 들어가? 예. 21개의 글자로 되어 있다. 북동부에 위치한 섬의 이름이다. 여기까지 아직 견딜 수 있죠. 자, 더또 여기 있을까? 핀란드가 대부분 독일, 구슐라흐텐, 브레치겐은 규모에 어울리지 않는 긴 그림을 독일의 마을이고요. 어휴, 평화로웠네. 그죠? 이름이 기네요. 독일. 이거는 광고. 그다음에 일본에. 일본에도 긴게 있나 보죠? 야마가와 오카치요가. 뭐야? 야마가와 오카 치요가 미즈는 일본의 여행지다. 산과 강이 있는 지역에 위치한 아이들의 물이 있는 이게 산 야마 가와 오카, 치요, 그다음에 이게 가, 미즈라고 돼 있습니다. 아유, 여기가 홋카이도? 일본의 여행지라고 하네요. 홋카이도는 아닌가? 어딘지 모르겠네요. 그다음에 아일랜드에 또긴 지명이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야? 아일랜드를 방문한 카나히디 더우 하우리아. 뭐야? 카나히디. 아, 이것도 아일랜드도 이것도 긴 지명 있네요. 점점 길어지는 것 같은데요. 아일랜드에 또 있다. 드리히 딩글 라샤나 투하. 근데 그 아일랜드는 그 지명이 영국스럽지가 않고 그죠? 무슨 독일 뭐였었나? 드리히 딩글 라샤나 투하. 야, 이거 너무 어렵다. 다음에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는 멕시코 미초아칸에 위치한 마을 파 파랑가리 꾸리띠 미꾸아로. 이거는 파랑가리 꾸리띠 미꾸아로. 진정한 발음 연습용 단어다. 총 22개의 철자로 이루어져 있다. 22개는 돼야 순위에 오를 수 있군요. 저것도. 여기는 캐나다에는 캐나다 퀘벡주에는 쿠치스티니와 미카칸 이 섬이 있대요. 이는 캐나다 중부에 많이 거주하는 원주민 크리족의 언어이다. 배들이 만으로 들어가는 섬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 그저 영어나 뭐 프랑스어 말 같지 않네요. 그죠? 캐나다에서 자주 쓰는 말 같지가 않습니다. 그죠? 네. 그다음에 이것도 일본인 것 같죠? 약간 더 기지만 했는데 야마 가와 하마 치요가미즈. 비슷하네. 근데 뭐 야마가와 무슨 오카야 뭐 이런 식으로 했죠. 산과 강이 있는 지역에 위치한 아이들의 무리 있는 해변. 이것도 그렇죠. 일본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도 음절 문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길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다음에 러시아에는 니히넨 도보크 틀룸 베티에보라는 지름의 작은 마을이 있다. 끼릴 문자 그대로 쓴 것이나 한글로 음역한 것이 똑같이 매우 길다. 그러네요, 진짜. 니히텐 노버크 틀른 베티에보. 이거는 쉽게 저는 여기서 왔으면 저 고향이 어디예요 했을 때 니히텐 보노버크 틀른 베티에보입니다라고 하면 네? 그러겠다 그죠? 그다음에 미국에도 있네. 이것도 알래스카주 느니막섬에 위치. 이거는 에스키모 언어인가? 누나 술루 가게이 미어 빙고이. 이것도 어렵다.
여기 갈 일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제 평생에 그죠? 아 노르웨이에도 노르웨이 북유럽 뭐 이런데 그죠? 그다음에 에스키모 원주민 언어 일본 이런데가 그리고 섬 이름 이런 게긴게 많네. 그죠? 노르웨이 부스케르의 밤베르크 수너드거든. 와, 마을 역시 긴 지명으로 유명하다. 이거는 그래도 조금 외우기 쉽다, 그죠? 예, 이건 조금 이렇게 뭐 분절적으로 돼 있어. 수리남, 수리남. 23개의 철자로 구성된 오나플랭크 리켈지플랭은 수리남의 수도 파라미마리보의 중앙광장이다. 야, 이거는 또 철자는 긴데 한국말로 하기엔 그렇게 어렵지 않네요, 그죠? 예. 그다음에 아이슬란드에서는 오 아이슬란드 스발보로 스트란다르부르라는 이름의 지명이 있다. 이는 해안 지방의 시원한 가장자리이다. 되게 추워 보입니다. 시원한 정도가 아니라 그죠? 예쁘다. 그죠? 이렇게 지붕을 빨간색으로 칠하니까 되게 뭐 산타가 사는 마을 같네요. 러시아 여기 연해주 같은데 아닌가? 러시아 또 다른 지역에는 스타로니스 에헬스 블리 오스카야라는 엄청나게 어렵다. 이곳은 크라스노다르 크라이 지방. 이것도 지방 이름도 어렵네. 야, 여기 사는 사람은 이거 자기 소개하기 진짜 힘들겠습니다. 그죠? 또 러시아네. 러시아가 많네요. 여기서 러시아의 또 다른 지방 베르크니 모노 보쿠 툴레트 베트예보. 베트예보가 이게 이렇게 뭔가 그게 저기 접미사처럼 붙는 것 같죠? 오렌부르크 오블라스트에 있는 말이에요. 베르크니 노 보쿠 툴레트. 이거 발음 시켜보라고 하면 러시아 사람한테 그러면 뭔가 주절거린다고 생각할 정도네, 그죠? 네덜란드에서 가장 긴 지명은 호셸터보 페이스소몸스라고 합니다. 이것은 드렌터주의 작은 마을이다. 유럽도 많군요. 유럽 주로 유럽 아일랜드에서 아일랜드도 이렇게 많아. 블로뉴첸 아스레이윙. 그래서 이는 블라운. 을 일컫는 명칭. 블라운이란 건 돌에 움푹 패인 곳이라고 합니다. 아, 멋있다. 여기, 와, 황량하다, 좀, 그죠? 네. 추운 곳인가 봐요, 그죠? 그 다음에, 독일의 슐레스비히 홀슈타인. 아, 이것도 길어, 그죠? 네. 작은 마을. 아, 이거 뭐야. 진짜, 뭐, W가 못다, S가 이렇게 많이 보여. 슈메더스 워터 베스터데히. 아, 이것도 진짜 어렵다, 그죠? 그 다음에 호주에도 엄청나게 긴 지명이 있다. 호주 남부에 위치한 마몽쿠쿰 프랑컨저니아는 악마가 소변을 보는 곳이야. 야, 악마가 소변을 봐서 이렇게 지명이 길어졌나? 근데 여러분 이게 좀 약간 원주민 언어 같아요, 그죠? 이것도 여러분 원주민 언어로 캥거루가 그거라면서요? 캥거루, 그 캥거루, 그 뭐지? 나도 모른다라는 뜻이라면서. 누가 캥거루 가르치 저게 가리키면서 저게 무슨 동물이냐고 물으니까 원주민이 나도 모른다고 그래서 캥거루로 했다고 그러던데. 남아공. 이 27개의 철자로 이루어진 보네밴드 반 켈라프스 니직데이는 남아공 카루고원에 있는 농장의 이름이다. 아, 여러분, 이거 남아공은, 뭐였지? 보어인이라 그러나? 저기, 네덜란드인들이, 그죠? 살아가지고 이게 네덜란드식 발음인 것 같아요. 그죠? 다음에 여기 재밌다. 별거 다 있네. 인도. 아, 인도도 또 벤카타나 삼하라 주 바리페타. 와, 기차역 이름이고요. 캐나다 마니토바의 이거 어디야? 그냥 엄청나게 몇 개야? 피크콰나 메이코 스콰스 콰이핀 와이닉. 야, 진짜 이것도 원주민 언어인가 봐요, 그죠? 호수 덕분에. 이 호수라고, 호수 이름이, 그쵸? 야, 대단합니다. 진짜 놀랍다. 이 핀란드는 혀를 어떻게 굴러야 할지 난감해지는 35개의 철자로 이루어진 핀란드 지명이 되게 독특합니다. 핀란드 지명 보니까 예전에 제가 어떤 게임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핀란드 지명을 보니까 대부분 모음으로 끝나거나 아니면은 그걸로 끝나거든요. 저기 로마처럼 US, 아, 무슨 우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35개의 철자를 어떻게 읽는데, 아탈레칙, 푸타레칙, 폴리, 라우다치, 알, 가니끈, 라플란드 습지대의 지명이다. 야, 이거 진짜, 여러분, 이 습지대에 가서
저기 그 실종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죠? 119 같은 데다 딱 걸어가지고 거기 어디세요? 그러면 아탈레치, 푸타레치, 폴리 라우다치 하다가 지금 그숲 넘어갑니다. 그죠? 조심해야 되는 얘기죠. 스페인, 스페인에도 있네요. 나바라 지역에 위치한 마을. 하, 이게 아스피리크 꼬따 까레 이코사로 야렌 베레 꼴라. 아이고 진짜 어렵습니다. 스페인도 어렵네요. 남아공에 아프리칸스어로 트웨버펠스 메틴스 쿠트 모르두드 게스키트 폰타인이라고 불리는 농장이 있다. 한 번에 발포로 두 마리 버퍼를 잡았다는 뜻이라고 한다. 차라리 이 의미로 이렇게 딱 해가지고 그죠? 이렇게 외웠으면은 그죠? 한 번에 샷으로 두 마리 버퍼를 잡았다. 이거 누가 어떤 사람이 무지하게 자랑스럽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나 보죠? 그죠? 농장을 그렇게 해가지고 이게 그죠? 이게 그렇게 자랑스러웠나 봐. 한두 마리 잡은 게. 하긴 뭐 홀인원 하고 나서 그죠? 뭐 어떤 사람 그렇게 지명을 그렇게 지을 수 있게 돼 있겠죠. 나는 뭐 나는 뭐 50세 생일에 홀인원을 기록했다 이런 지명이 있을 수도 있겠지. 그죠? 미국에 또 이런 게 있네. 야, 이거 어디야? 메사추세츠도 이거 발음하기 힘들어요. 그죠? 침튀기고 그죠? 웹스터에 있는 호수의 이름인데 이게 뭐라고 이거 장난하는 건가? 이게 G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어 이거? 응? 차조 그 어고 그만 조 그만 초그 어고 그 차분하 걱마우 모그. 이거 이쯤 되면 이거 혹시 이 소식 자체가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만우절 장난인 것 같은 느낌도 드는데 그죠? 진짜 있는 단어인가 이게? 차조 그 어고 그 그만 초그 그만해라 진짜. 자 다음 진짜 있는 지명이겠죠? 야 이건 뭐야? 미친 거 아니야 이거? 뭐야 이거 어디야 이거? 웨일즈 놀랍게도 웨일즈에는 크랑 바이퍼스 귄기트기 괴로트 윈주로 버트런투스 실료 고고고고고크라는 오고고고고크 그렇죠? 채널 4 뉴스의 기상캐스터는 웨일즈에 위치한 이 발음하기 어려운 마을의 지명을 완벽하게 발음했다. 또 한번 봐줘야죠, 그죠? Place, but in the sun shining off West Wales, the Tower of Mona, just up the road from Llanfair to Pwllheli, which will get up and drop, and to Cilir Gogor Goch, the temperature dropped to 21°C. 야, 엄청나죠, 그죠? 고고고! 마지막에, 그죠? 마지막에 고고고! 이렇게 되게 웃긴다. 다음에, 와, 이거는 이거, 아, 이거 진짜 이거 대단하다. 뉴질랜드, 세상에서 가장 긴 지명. 영해 1위는 85개 철제로 이루어진 타우마타 와 파타카타 깡기 한가 코아 우아우 오타마테 다트리 푸카카 피키 마옹 가호로 누크 포카 2위 누아 기타나 따따타나후다. 이는 뉴질랜드 북섬에 있는 한 언덕이다. 기네스북에 오른 가장 긴 지명이다. 야, 뉴질랜드가 영해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아, 참 대단하네요. 이거는 누가 완벽하게 발음하는 사람 없나? 다음 제가 한번 도전해 볼까요? 자, 이렇게 해서 세상에서 가장 긴 지명에 대한 재미있는 정보를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그럼 내일도 더 재미있는 정보 찾아볼 테니까요. 시청해 주시고요. 네. 항상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는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편히 쉬시고 안녕히 계십시오.